나도 서울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데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자라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을 아는 거지. 조선시대의 길이 개념이 반드시 편한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빠른 길을 가지. 그렇지. 기왕 불편하거든. 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너무 가팔라서. 네, 너무 가팔라서. 그렇겠네. 근데 19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한 100년 더 됐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 한 100년 네. 됐는데. 그럼요. 멀쩡합니다. 아직도 멀쩡하네.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도시의 한 골목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까칠하시대요. 박사님이요? 네. 네. 근데 온니 정말 여기에서만 이렇게 친절하신 모습이라고. 네, 그래서 저 형이 까칠하단 말이에요? 엄청 까칠하시대요. 그래서 다른 뭐 저 교수님들 뭐 이게 굉장히 그 잘 친절하지 않으시고 아주 그 저 정말 학문만 오로지 이렇게 파시는 분인데 또 우리 3% 시청자분들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차가운데 딱 이제 그녀에게만 그런 남자 그 친데레 친데레 아 그럼 네. 그런 마령남 그런 거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어딘가를 좀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도서관 잠깐 들린다고요? 예. 예, 뭐 책 좋은 책이 좀 있습니까? 예, 어제 나온 저희 따끈한 신간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이야. 아,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을 아마 쓰신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것에 관한 뭐 도시 이야기겠죠? 그렇죠. 서울의 이야기.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서 네. 강원도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대서울의 길인데? 그러니까 대서울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서울은 서울시도 아니고 네. 수도권도 아니고 이제 통근과 통학을 하는 범위. 서울로. 서울로. 예를 들어 청주 오송도 버스로 출퇴근하고. 가능하죠. 반면에 수도권이라 그러면 경기도를 전체 면을 치려 할 것 같은데 네. 이천 같은 데는 좀 다르거든요. 지역 지자체 단위보다는 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걸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서울이라는 거를 관통을 해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가를 이번에는 작업을 해본 겁니다. 네, 아주 큰 네. 개념으로서의 서울을 맞습니다. 이 책에서 좀 담아내셨군요. 네. 이게 위대한 뭐 그레이트 서울이 아니라 네. 그레이터 런던처럼 그레이터 서울 아. 광범위 광역으로 서울을 봐야 된다라는 아. 거죠. 네네네네. 옛날 같으면 경인 단지, 경인 메트로폴리스 그런 네네네. 개념이 지금은 아산 배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개념을 포괄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넓어지면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좋고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 이미 넓어져 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아 그럼 혹시 경계가 대충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동쪽으로는 뭐 원주? 원주 춘천이죠. 원주 춘천. 그래서 제가 책에 어제 등록된 네. 리스트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시군요. 예, 신간이 나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서실 수 있어서 이걸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대충 13개의 길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페르시아 고원의 중에 그 상수도 시설입니다. 상수도? 예, 저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멍 아래로. 아 진짜요? 구멍이야? 예, 저 카나트라고 하는 그 상수 시스템입니다. 구멍이 어디 있어요? 예? 구멍이 어디 있어요? 구멍 지금 동글동글하게 있는. 아 발자국 같은 게 저 구멍이. 예, 이게 지금 하나 하나가 꽤 큰 구멍들입니다. 오. 산 위부터 지하로 파이프로 뚫어서 마르지 않게. 그 필요한 데마다 구멍을 뚫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에 저런 게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치면 우물. 그렇죠. 아니면 저기 사막에서 보면 오아시스 주변으로 쭉 물이 퍼지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멀리 끌어당기는 시스템인 거죠.
꽤 발달된 추리 시스템이고 관계 시스템이고.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사이는 다 그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하나 사막입니다. 아니 그 물을 끌어왔다는 게 물을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쭉 이어지는 아래로. 아 그래요? 아, 물길이 예. 있고 동그라미는 파서 그 물을 뽑아서 그렇죠, 그렇죠. 빨대 꽂는 구멍.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만 농업을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아, 우물가 우물가. 그렇죠. 근데 좀 거대한 거죠. 거대한 우물가. 거의 고원을 관통하는 수준으로. 네네네. 근데 이거랑 대서울의 길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좋은 질문.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서울시부터 이 네. 주변에 부천이라든지 아 부천 또 나와. 네, 부천도 중요하니까요. 네네. 부천이 작아서 그렇지 인구가 100만 넘어가서 아, 사실 그래요? 대규모 대도시인데 100만이 넘어요?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도 반드시 부천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 부천은 큰 도시입니다. 100만이면 거의 광역시급 아니에요? 광역시급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인천과 끼어 있다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좀 빛을 못 보는 게 있어요. 어쨌든 네. 그런 지역은 연담화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 같은 걸로 구분되지 않고 쭉 이어지죠. 쭉 도시가. 예. 이거는 하나에 그냥 물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며들어 모래. 근데 좀 멀리 가면 예를 들어서 경부선 타고 안양을 가고 수원을 가고 오산을 가고 성안을 가고 조치원을 가면은 띄엄띄엄 있거든요. 네. 농촌 한복판에 도시가 찔끔찔끔찔끔 나타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서울이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차와 도로를 따라서 여기 아. 있는 그 근처에 잠깐 이렇게 도시가 생겼다가 그렇죠. 이 오아시스 카나트처럼. 아, 그러면 이게 서울 주변은 원이 커진다기보다는 길 따라서만 약간 저 거미줄처럼 혹은 거미발처럼 이렇게 그렇죠, 서울이 그렇죠. 커지는 거군요. 감자넝굴처럼. 네. 아,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서울의 확장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연담화를 통해서 넓어지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카나트처럼 감자넝굴처럼 뻗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청주 오송에서 그 원룸을 잡은 청년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서울 출근하려고 고속도로가 막히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경기도로 포함한다고 하는데 좀 그건 네. 안 맞다 생각해요. 이런 현실하고는. 범위는 철도나 도로의 연결에 따라 그렇죠. 정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GTX가 그 다음 타겟으로 나타나 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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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전 대서울의 현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경기도 사람이 예를 들어 시흥 사람이 동두천 사람, 연천 사람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낄 것인가? 예를 들어 시흥은 서남쪽이고 연천 이쪽은 북쪽입니다. 네네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죽하면 경기 남북도로 쪼개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맨날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한테 신촌 홍대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화가 나서 경기도 사람들이 너도 경기도 나도 경기도 한번 경기도에서 만나보자 그랬는데 한 사람은 시흥이고 한 사람은 의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의 구조인 거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같은 경기도라고 경기도민의 노래 저는 잠시 1년간 옛날 안양 개발하기 전에 갔을 평촌신도시 전에 살면서 갔다가 놀란 게 경기도민의 노래를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 진짜요? 예. 다가오는 2000년의 세나리오면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외우는데 경기도민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민의 노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애향심을 강조하는데 에. 강조하는 것 치고는 경기도라는 게 과연 일체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편 또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울 사람들이 나 서울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트레바리라든지 각종 모임을 하거나 답사를 할 때마다 네. 물어봐요. 여기 이런저런 데려가면서 혹시 여기 어떠시냐? 낯서시냐? 나디그시냐? 그러면 나도 서울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데 처음이다. 은평구 진관동, 뭐 저기 강동구 길동 이런 식 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자라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평생 아마 서울 살아도 못 가본 동네가 가본 동네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서울 사람이니까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움직이는 라인을 따라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 서울 내에서는 피자 조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자 조각? 피자 조각이 동그랗게 있을 때 피자 네. 한 판에서 서쪽과 동쪽이 있잖아요. 왼쪽 네. 오른쪽. 네. 이게 두 개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상관없이 삽니다. 서울 동쪽 같은 경우는 피자 조각은 예를 들어 네. 면목동 이쪽은 구리 남양주로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다가 돈이 부족하면 남양주 아파트 샀다가 아무튼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은평이나 영등포로는 안 가요. 낯설거든 서쪽은. 아. 이런 개념으로 서울과 그 주변 확장판은 길로 이어지는 거지 길쭉하게. 에이. 면으로 보지 말자는 게 제 이번에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아, 그 저도 뭐 예전에 뉴스인가 어디서 아마 통계를 봤는데 살면서 이주하는 그 구가 다 태어난 구에서 근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은평구에서 태어난 분들은 대체로 뭐 멀리 가도 마포 정도까지만 그렇죠. 가고 얘를 동쪽으로는 아예 잘 안 가시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도 답사하거나 하면서 꼭 물어봐요. 어디서 네. 태어났고 회사 어디고 학교 어디였냐. 그러면은 대체로 서울시 경우에는 흔히 강남 강북 갈등을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서더라고요. 서울은. 예를 들어 노원구 사는 사람이 강동구는 갈 수 있어요. 내려가서. 이 사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네. 아, 영등포나 이런 데는 안 간다 이거죠? 영등포나 은평은 안 가요. 서로는 서쪽으로 안 가죠. 그리고 서도 마찬가지로 은평하고 목동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남으로 잘 안 갑니다. 좀 낯설다고 불편하다고. 아, 신기하다. 근데 이게 넘어갈 때가 결혼할 때 넘어가요. 아. 역시 결혼은 가장 먼 이질적 존재랑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남 강북 갈등은 약간 피상적인 거고 사실은 동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우리 이프님은 어디 어디예요? 저는 동쪽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네. 결혼 생활을 일산 서쪽 끝에서 했으니까 형님은 관통하신 네, 관통한 거죠. 아, 그러세요? 결혼하시면서 전세값 맞춰서 찾다 보니 거기가 아마 아, 그런 그 경제적 요인이 아니었으면 굳이 거쪽으로 갈 일이 아마 별로 없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서울 동쪽에 신도시가 네. 뭐 저렴한 신도시가 있었다면 저는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때 아마 미래가 있었으면은 네, 그렇죠. 미래도 네. 비싸서 에이. 아, 이런 얘기들이 이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에 나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길이 네. 중요한 거고. 네,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자체, 우리 시, 우리 도, 우리 동 자꾸 애정을 강조받느냐?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들 밥줄이 거기 달려 있고, 자기 동에서 받으니까 시에서 받고 군에서 받고. 그리고 정치인들 선거구가 면허를 묶여 있잖아요. 아.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향토회를 강요한다 생각해요. 아, 괜히 소속감 갖게 되고 예. 경기도 서울 나누고 굳이 나눌 거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 투표하게 해주자. 직장이나 회사 학교 있는데다가 아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예. 어차피 한 표니까 맞습니다. 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마포에 있는 데 가서 선거할 거야. 내가 저기 관심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도민인데 몸만 거기 있고 학교도 네. 홍대 앞이고 홍대 앞 뒤에 있는 학교고. 저 뭐 직장도 거기인데 내가 왜 본 적도 없는 경기도 지사를 그래. 뽑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어차피 배타적인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 네. 다 섞여서 살면 행정구역이든 선거구든 뭐든 다 섞어놔야지. 왜 옛날 습성으로 자꾸 그렇게 경계선을 가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광격화되고 있는데. 옛날에 하긴 뭐 사적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적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했겠지만 예. 혹시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제일 애착이 가는 서울에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는 서울에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 서울로 아주 서울 시로 봤을 때 네. 아니면 뭐 전체로 오늘 요 대서울의 예. 길에 등장하는 어딘가 중에 아마도 정 프로님 질문은 그렇죠. 이제 3프로 TV에서 은퇴하셔서 난 여기서 이제 여생 내지는 한 뭐 한 3년만 휴가를 즐기려다 하면 어느 동네 아닌가 어느 길 뭐 어느 순수하게 애정 그냥 애정 애정 네. 저는 순수하게 애정 있는 거는 저 헌인로 헌인로 저 오. 양재에서 네. 복정 성남을 빠지는 헌인릉 있는 쪽. 아, 그 길을 왜요? 국가정보원 있고. 그 허벌판 왕복 8차선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넓은데. 예, 거기가 원래 철도 예정지여서 철도 예정지고 한센병 직결지도 있고 환자지도 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스토리가 복잡한 곳입니다. 서울의 외곽. 아, 헌인로가. 예, 헌인로가. 아, 철도 예정지였다가 그거를 바꾸면서 도로가 된 데라 흥미로워서. 저는 뭐 참고로 국제금융로입니다. 아, 고중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곳이 국제금융로예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3군데 길을 잡았는데. 네. 아, 길로. 크게 13군데예요. 예. 이번에는 서울 얘기 좀 안 했습니다. 서울 시내 얘기는 다음 책에 사려고요. 꼼꼼하게 보려고. 아. 그래서 주로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에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살고 있는가. 또 반대로 어디까지 나가는가.
그래서 춘천에 있는 대학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서울 동북구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일로. 그렇습니다. 경춘선 타면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서울 동북 지역 사람한테는 저기 구로나 오리동 사람보다 네? 춘천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면을 그쵸. 지워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아, 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면을 지우고 선으로 가야 네. 된다. 그러니까 구로하고 강북 이쪽은 사실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그게 네. 인서울이냐 아니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인서울이 돼서 그 경계가 있을 뿐이지 실은 그게 뭐 주소지에 뭐라고 써있느냐가 별 관계 없는 건데. 맞습니다. 하긴 뭐 분당 뭐 판교 이런 데 집값이 어지간한 서울 뭐 이쪽 저쪽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하죠. 맞습니다. 요즘 네. 송도도 많이 오르잖아요. 거기에 바이오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슬슬 입주하면서 아, 맞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저도 말씀 잘하신 게 저도 정말로 그냥 서울 아니, 전국 집값이라고 할 때 참 허무한 게 인서울이라 그래도 서울이 참 너무 다른데 네. 강북구에 5층짜리 아파트하고 강남에 신축 고층 아파트를 어떻게 같이 묶을 수 있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집이라 그럴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있고 참 험하다 생각합니다. 면으로 본 곳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길을 봤습니다. 대서울의 길이란 예. 책은 면으로 우리가 인식하던 서울 개념을 이제 선으로 예. 좀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쓰신 책이다. 네, 아주 흥미롭겠네요. 이거 페이지 수가 꽤 돼 보입니다. 얼핏 봐도 한 400페이지는 넘는 것 같은데 600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사진이 네. 많아서 사진이 아, 많아서 사진이 거의 절반 직접 거의 대부분의 길들을 가보시고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아. 이번에 좀 힘들었습니다. 저 경기도 끝까지만 걸어다니고 네. 경기도 끝을 가면 예를 들어 평택 같은 데 가면 경부선이라든지 경부 고속도로는 괜찮은데 네. 조금만 벗어나면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오고 그런 것들이라 그냥 갈 때는 버스 타고 네. 올 때는 걸어 나오고 아 버스가 안 오니까 잘 안 오니까 아니, 하루에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경기도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와 과연 수도권이랑 묶일 수 있냐에 대해서 아. 길 보러 가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나 봐요. 예 저는 지금 운전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세요? 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전국을 다니려면 그래서 전국으로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읍면 단위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길 따라만 다니시는구나. 길 따라만 가고 기차 버스 대도시로만 가고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자, 하여튼 우리 대서울의 길 면이 아닌 선으로 보는 이야기 요 우리 교수님의 새 책 얘기 잠깐 또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그래도 서울 어딘가를 좀 가기는 잠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을 간다기보다는 네. 이 책에 실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못 가시고 하니까 네. 약간 이게 뭐 요즘 렌즈 관광이라도 시켜주세요. 어디로 가요? 강원도를 살짝. 강원도. 예. 강원도. 강원도 동해안 쪽에 보면은 길과 공간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라인이 있어서 있는데 이게 또 풍경도 좋거든요. 네. 슬쩍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좋을까 강원도. 아. 오늘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네. 강원도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의 동해 북부선을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북부선. 기찻길입니까? 예. 동해선이라는 게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원래 식민지 때 동해안을 완전히 관통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해안 따라서? 예, 쭉. 예. 부산부터 원산까지. 아, 굉장히 큰 긴 길이네요. 긴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부산분들은 당연히 아시지만 부전역부터 포항까지는 동해남부선이라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청량리에서 중앙선 타면은 예. 경주 정도까지는 중앙선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동해남부선을 갈아타고 부산 해운대로 갔습니다. 아,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저는 한 번씩 그 밤에 12시간짜리 타고 왔었어요, 해운대로. 밤 9시쯤에 청량리 출발하면 새벽에 아침에 도착해요? 예, 새벽에 도착합니다.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대충 기장쯤부터 바다와 함께 나란히 달리는 굉장히 풍경이 좋은 라인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해운대역은 산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옛날 해운대역은 바닷가였죠. 요즘엔 그 열차 없어졌습니까? 라인 선을 바꿨습니다. 신동해선으로 돼서. 그게 동해남부선. 네. 그리고 동해북부선은 원산부터 양양까지 있었습니다. 철도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게 지금
원산부터 양양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양양, 네네네, 낙산사, 속초, 네, 화진리, 그리고 간성, 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죠. 이거는 실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네. 원산부터 양양까지. 아, 남북이 쪼개지기 전에. 예.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쪼개지면서 네, 기능이 정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60년대쯤에 폐선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식민지 때 중간에 지도를 보시면 선이 운행이 안 한다고 그러지. 약간 다른 라인으로 철도가 아니라 네, 다른 선으로 그려진 게 있는데 네,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동해 중부선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으면은 다 이어지는 거구나. 예,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졌을 건데 네, 이게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전쟁 치르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네, 철도에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단됐고 동해안은 교통이 불편한 상태로 몇십 년을 온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동해선이 다시 깔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결국 실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해를 그러면 맨 위에 속초부터 부산까지 있는 거예요? 동해선의 네,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쭉 이어갑니다. 근데 이걸 부산? 거의 같지만 겹치진 네, 않아요. 조금 더 바닷가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라인으로. 아, 내륙쪽으로? 네, 좀 직선화 시키면서 갑니다. 빨라요? 속도가? 뭐, 빠르겠지요. 여기 KTX급은 아닐 텐데. 여기 많아서 그냥 그 놀러 다니기 좋은 겁니까? 아니면 쭉 출퇴근하기 좋은 겁니까? 그 목적이. 통근열차 수준으로 갈 겁니다. 아. KTX 수준은 아닌데. 네네네. 강릉까지 KTX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갈아타면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바닷가에 붙어갖고 이게 경치 보면서 달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동해 북부선 라인이나 남부선 보면 그랬는데 네, 그러면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구불구불해서. 아, 그리고 땅 다 보상하려면 그렇습니다. 바닷가 땅은 비싸요. 아, 그래요? 바닷가 네, 쪽에 다 집들이 있으니까 아, 네,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이 양양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네, 바닷가 길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다 동해선 철도 노반이었던 거예요. 아. 그거를 철도를 안 깔게 되니까 도로를 바꾼 겁니다. 아. 양양이니 속초 같은 데 가면 다 그 길입니다. 아, 원래 지금 현재 깔려있는 도로가 예, 원래는 철길입니다. 아. 철길이 됐던, 철길이 이었어야 했던 것들이죠. 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양양인 겁니다. 그래서. 양양. 양양이 철도가 있었던 도시라는. 네. 그리고 고성은 대규모 철도 시설이 있던 철도의 도시였고. 지금으로서는 낯설죠. 양양의 추억 있어요, 정프로님? 저는 양양이 뭐 유명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안 가본 것 같은데 양양? 가봤나? 양양이 뭐 있죠? 공항 있나요? 뭐 공항도 있고 위로 네, 가면 속초, 아래로 가면 뭐 강릉 이래서. 아, 속초보다 밑에예요. 그럼 뭐 아마 대게 정도 먹으러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프로님은 어딜 가도 숙소만 기억하는 것 같아. 갔었을 거예요. 네, 양양. 자, 여기는 네, 어디입니까? 이게 양양 종합터미널 예정지입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 이렇게 빈 땅이 있죠.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해대로인데 길이 이게 철길이었어요. 동해 북부선 철길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적도를 보면 되죠. 네. 보면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전부 철이 지금 전부 철입니다. 이게 뭐가 철이라는 거예요? 지목, 철 지목. 그러니까 철도의 목적으로. 예, 철도 명진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글자 숫자 옆에 364철, 3611철. 아~ 이게 지적 편집도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는 거네 그러면. 예, 근데 실제로 이걸 바꿔보면 그냥 빈 땅이에요. 아. 여기가 양양역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꽤 대규모 역이었습니다. 양양역이. 이 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그리고 지금 양양 터미널은 옛날 양양역이 없어진 지 50년 넘었는데 네, 그 위치 옆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해 북부산이 만든 공간 구조가 지금 그대로 네, 살아남아서 양양하면 역이다. 역은. 옛날에 양양역이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런 게 이제 동해 북부선의 흔적인 거고. 아, 네. 이거는 1917년에 관통한 옛날 대관령길입니다. 대관령. 예, 조선 시대 대관령길 말고 네, 이제 식민지 때 만든 신장로 대관령길. 지금은 저기 안 쓰죠? 아, 거의 안 쓰죠. 근데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다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면서 저 길 갈 이유는 없죠. 보면 이렇게 근데 뭐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뭐냐면 준공기념. 1917년에 여기 준공하고. 좋은 말이다, 준공기념. 예.
가슴에 새길 만한. 이게 뭐 매일 몇 년 써 있는데 아. 너무 험준한 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안 쪼아낸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어요. 오늘 이후로 저기 쪽으로 가시겠네. 나름 유명했는데 이제는 요즘 분위기가 식민 잔재를 네. 남겨서 기억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아. 이제 난쪽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없애면 나중에 잊어버린다. 남겨주자. 아, 근데 19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한 100년 더 됐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그래서 이 옆에는 지금 KTX가 다니고 있고 강릉선이.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박정희 시절의 유산 하나가. 이건 뭐죠? 저거 민족의 대동맥 영동 동해 고속도로 준공 기념비. 그분이 쓰신 글자네. 그분 글씨입니다. 제가 요즘에 답사하다 보니까 이분 글씨도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한문으로 한자로 썼어요. 50년대 별일 때는. 근데 오히려 전역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한글로 바꾸더라고요. 중 한글 전용 정책. 그리고 네. 점점 필적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 글씨가 점점 나아져요. 몇십 년에 걸쳐서. 네. 여기 보면 형식은 참 그렇죠. 이게 무슨 신라 시대 비석 같은 형식으로 해놨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중공 대관령 중공 기념비랑 영동 고속도로 교통 기념비 그리고 KTX 강릉선 관통리. 네네네. 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그리고 20세기 후반 21세기를 차곡차곡 보여주는 길을 시층인 거죠. 대관령길은 원래 조선시대에도 그 산골에 꼬불꼬불 넘어가다 그렇죠. 보면 예. 사람들이 걸어서 만든 길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일제 때 그걸 신장로로 가꾸면서 길을 다시 냈어요? 그 길 따라서 포장한 게 아니라? 일부는 쓰지만 못 쓸 길도 있었겠죠. 아. 조선시대의 길이 개념이 반드시 편한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빠른 길을 가지. 그렇지. 기왕 불편하거든. 예, 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너무 가팔라서. 네, 너무 가팔라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 지역은 어떤 게 분위기가 있냐면 네. 이건 저 양양 근처인데 이게 여기다 이제 다리 철반 철제 구조물 얹으면 다리입니다. 아 이거를 교대라 그래요. 아 이미 다 만들어놨고 기초는 예. 여기 철만 얹으면 되는데, 이거를 안 못 얹고 일본이 진 거예요 전쟁에. 아 좀 일제 시대 때 다리 놓다가 만 거예요. 만 거예요. 아. 저 넘어가 동해안이고 어디서 어디 가는 다리였어요? 이게 이거 보니까 부전 부산의 부전까지 가는 라인인 거죠. 아~ 저 원산부터 아~ 그 양양까지는 운행을 했고 동해안을 쭉 따라서 철도 만들다가 예, 한 노반도 닦고 철길 놓기 위해서 아~ 이렇게 터널도 뚫고 교대도 만들었는데 이걸 아~ 놓기 전에 망한 거예요. 야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 한 100년 예. 됐는데. 그럼요. 멀쩡합니다. 아직도 멀쩡하네.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사랑이죠. 네. 그 뒤에 있는 것도 그 마찬가지로 철도 다리인데 이거는 시민의 산책로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쓰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올 초에 동해선 이제 착공한다 그래서 없어질까봐 갔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없어. 라인으로 가서. 아. 이제 저랑 관계 없이. 아니 특히 다릅니다. 네. 양양 놀러 가시면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재밌겠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네. 저게 아마 지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철도를 놓을 만한 철이 맞습니다. 없어서 맞아요. 다 전쟁 때 이제 증발 공발 이제 하는 네네네네네. 바람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불급선이라고 기뇨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선은 연장, 일본 연기, 제국 전체에 걷어냈어요. 그래서 원래 안성이 철도의 도시였는데 네. 안성 장호원이 그때 그 경기선 일부 구간을 걷어내면서 안성 장호원은 없어지고 안성 천안만 남았어요. 아, 그래서 있던 철도도 뜯어냈어요? 뜯어냈어요. 아, 워낙 급하니까. 워낙 급하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뜯어냈고 지방에서. 네. 그러면서 안성이 이제 천안 라인을 끊겨버리고 아. 그러면서 평택하고 차이 커진 게 된 거죠. 네. 평택은 철도 도시니까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아. 여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쪽 지금 내륙 철도 깔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안성. 네, 네, 네. 이 사진 보시는 거는 낙산사 옆에. 낙산사. 낙산도 여기 있었습니다. 아, 낙산역. 낙산사역. 여기요? 여기 보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열차 올 때 기다리는. 아 그래요? 네. 야, 저거 김시덕 교수님 아니었으면 나 조금 전에 그 어디 뭐 저 철도 노타만 그것도 그렇고 아. 어디 저렇게 이상한 구접스러운 사진만 저렇게 갖고 오나 싶지만 다 의미가 있네요. 아 저게 플랫폼이에요? 네. 이제 작은 역인데 관광 수요가 컸겠죠. 약간 거리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정도는 걸어 다녔습니다. 네, 도고 온천역 옛날 장항선역에서 거리 봐도 꽤 되는데 저 여기 내려서 그냥 걸어 다녔대요.
한두 시간은. 저 폴짝 뛴 저 폴짝 뛰는 저 앞마당 저기가 옛날에는 철길. 어유 철길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죠. 거, 그걸 얘기하는. 아 저희는 지금 현재 민가인 모양이요. 민가 다 불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 땅을. 예 이미 철도가 안 철도 시설에서 철도 안 놓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동해 북부선 폐역 중에 하나고. 네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 이게 한두번 고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게 그 러시아 소설을 읽으면 나오는 패치카입니다. 아 굴뚝. 굴뚝. 그 북방식 굴뚝. 이거는 동해 북부선은 원산 철도국이 관할을 했어요. 근데 너무 추운 동네다 보니까 패치카를 뗀 거예요. 저게 역사입니까? 역관사. 역원들이 묵는 철도관사입니다. 역무원 기숙사. 네. 지금 전국에서 여기만 패치카가 있어요. 그럼 저 모양대로 지어 있는 거 지금 살짝 리모델링만 했다는 뜻이네요? 네. 이 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색깔도 안 칠했고 한 채 더 있는데 그쪽은 색을 좀 칠했고. 그러니까 이런 라인이 있었습니다. 북부선이. 네. 지금은 개인주택이겠죠? 개인주택입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하셔서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원형대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주문진역도 있었습니다. 주문진? 예. 주문진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양양에서 주문진까지 철길 예정지는 철도를 안 놨는데도 철도역 주변 분위기가 나요. 정말 이상한 일인데 철도공단에서 언젠가 철도청에서 이걸 놓을 생각이니까 비우게 한 거예요 주변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영등포라든지 대전 가시면 분위기가 네. 있잖아요. 철길 분위기. 철도가 안 닿는데도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되게 이상한.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가보셔야 합니다. 아 그럼 저기는 철도도 없고 철도 기반시설만 놨고 한 번도 운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깔려고 내버려. 네, 노반만 깔고 땅만 깔아놓은. 예, 철길도 안 깔았는데도.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게 혹시 설마 주문진역 플랫폼입니다. 또 플랫폼이에요? 예. 저 집은 또 불화받고 이제 올린 민가죠. 거죠. 민가. 예. 어떤 분의 집이죠? 와, 저분은 저기가 기차역 플랫폼이라는 걸 지금 알더라고요. 아시겠죠? 아, 본인이 아세요? 길 이름이 철뚝길이에요. 이거 갔을 때 사진 찍으니까 주민들고 물어보잖아요. 뭐 하냐고. 예. 옛날 철도가 올려고 했다라고 해서 왔다 했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다 아는. 그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위치는 네. 철도역을 만들었으면은 광장이 될 자리였는데 주문진역 광장. 네네네. 그게 안 되니까 피난민들이 살았어요 여기. 아~ 피난민촌이 됐습니다. 네네네. 확실히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보는 그 풍경과 우리 교수님이 집중하신 풍경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저런 건 봐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번 알고 가시면 다르죠.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보면 주문진 하시면 항이 좋은데 네. 항의 외곽에 라인이 있고 이게 주문진의 경계다. 아. 철길은 대체로 외곽에 놓지 않아요. 지금도 놓잖아요. 오송이라든지. 네네. 이때 그러니까 구철길을 아시면 여기가 구도심이 한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동에서는 더 바깥에 놓일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넓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길을 통해 보면 도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동해 북부선에서 알 수 있다라는. 네. 우리 코로나 끝나면 네. 김시석 교수님 그 깃발 하나 들고 네, 같이 따라다녀요. 그 소풍 가는 트레바 네. 이런 거 하나 합시다. 같이. 그러시죠. 자 오늘 우리 김시석 박사님과 함께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 소개도 잠깐 좀 해드렸고 그리고 여행 못 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랜선 여행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경치는 전혀 안 나오고 오로지 그 플랫폼 돌판이 이렇게 쭉 있는 이야. 그 경치 따라서 한번 또 여행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거 보여주면서 저 사진이 너무 이뻐서라고 하고 말하고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이쁘다? 우리랑은 안 맞아요. 자 우리 김시덕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여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